안녕하세요. 저는 골든글로브를 작업했었고 현재 브로커를 작업하고 있는 강민규라고 합니다. 네,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작품은요, 브로커라는 작품인데 어떤 검사 관련된 이야기예요. 검사 두 명이 나오는 이야기인데, 검사 두 명이 나쁜 어떤 무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하게 된다는, 되게 좀 그런 식의 액션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식의 작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 막내 이모랑 같이 살았었는데요. 막내 이모가 드래곤볼을 가져다 줬었어요. 되게 어릴 때, 한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. 그걸 딱 처음 보고 조금씩 따라 그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게 만화를 하고 있는 건지도 사실 몰랐었는데, 습관적으로 그림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 그런 만화 관련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장래희망도 만화가가 되고, 현재도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고,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. 소재하고 주제 같은 경우는 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많이 그쪽에서 캐치를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그 얘기들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, 친구들이랑. 그러다 보니까 좀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메시지라는 측면이 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다방면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잡힐 때도 있고, 아니면 부분적으로 대사 부분 같은 것들이 생각날 때도 있고, 그게 캐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. 그래서 주로 저는 다른 매체들보다는 제가 좀 인접해가지고 제가 느끼고 직접 보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좀 주로 캐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주제나 소재나 그런 것들을.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. 제가 좀 아날로그적인 이야기들을 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. 너무 다들 빨리빨리 사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, 좀 예전처럼 좀 여유롭게 환기시킬 수 있는, 자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내용의 만화를 그리는 게 목표예요. 네,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되게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, 저 말고도 다른 많은 작가들에게도 앞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보다 더 많은 작가들이 제가 받았던 혜택들을 영향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